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그런데 이 식당에 손님들이 몰려 있었으니 안으로 들어가자 그 수는 더 많아지는데요. 음식을 맛보는 것도 아니고 하염없이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 많은 사람이요? 얼마나 기다리시면 돼요? 한 두세 시간 기다려요. 세 시간이나 기다리라고요? 어떡해요? 한 시간 반 정도 기다렸는데 아직도 못 먹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기다린 지 지금 세 시간 넘었어요. 네? 어? 이들이 이토록 기다리는 것은 뭘까요? 아니 누구길래? 거저만 가는데? 15번! 자 15번 당첨! 네. 야. 50번! 네! 들어가세요! 얼마나 좋은가요? 5명과 함께 긴긴 기다림이 끝나고 각자 자리에 앉기 무섭게 뭔가 내오는 것은 투박한 무쇠 소뚜껑? 장자! 소뚜껑을 뒤집어 걸더니 그 밑에 장작을 놓고 불을 지펴주는데요? 아, 여기 그리고는 소뚜껑에 뭔가를 넣는 주인장? 뭐예요? 소뚜껑 속에 있는 전설의 어머! 맛은? 이야! 야 이거는 장작불 위에 소뚜껑 걸어봤던 그때 그 시절이요. 다들 옛 추억에 잠기게 하는 투박한 그 맛. 소뚜껑 닭볶음 탕탕탕탕. 매콤하면서도 칼칼한 맛에 무침 질질 입맛이 절로 잠깁니다. 다리가 진짜 살도 많이 붙었네. 분위기가 윤기 잘잘 이 닭다리 투실투실한 것 좀 보세요. 어머나. 이 소리. 아이고 난 몰랐다. 장작도 타고 있고 계속 뜨거운 상태에서 가마솥에서 먹다 보니까 제일 맛있을 때 먹는 것 같아요 지금. 장작불과 소뚜껑을 마주하니 저마다 떠오르는 감성이 있다는데요. 이렇게 시골 분위기 나고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위에서 매콤하게 익어가는 가마솥 닭볶음탕. 아우, 너무 맛있어. 이 앞에서는 체면 불구하고 일단 뜯고 봐야 합니다. 닭고기 육질이 쫄깃쫄깃하면서도 아주 부드러워요. 잡고 뜯으면 드러나는 촉촉하고 쫄깃한 닭고기 속살. 토종닭만을 쓰기 때문인데요. 과연 그뿐일까요? 들려가네요. 쫄깃쫄깃한 식감의 비법이 토종닭이에요? 토종닭도 쫄깃쫄깃해서 맛있는데 또 다른 비법이 있지요. 따라와 보세요. 주인장을 따라간 가게 뒤편.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바로 이게 우리 집에서 쓰는 잣나무예요. 산처럼 빼곡히 쌓인 잣나무 장작 더미들. 이 잣나무로 음식을 하면 센 화력에 빨리 끓어서 육질이 더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하고 맛있어요. 가평 명물 잘 마른 잣나무 장작을 아낌없이 사용해 화력을 업업업. 물세기가 음식물에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음식 맛은 전혀 달라진다. 집에서 절대 안 나오죠, 화력은. 잘 익어서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육즙이 갖춰져 있는 상태. 그거는 일반 가정이나 있는데. 대도시에 있는 식당에서는 흉내내기가 힘든 맛입니다. 시장인가요?